얘들은 법조를 했는데 법조는 약간 오른쪽으로 좀 약간 틈을 내렸습니다. 예, 법조를 향해 서서 다른 나라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임시, 회시, 인천특시는 한 일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일 그 기쁜 모든 전총회를 통해 우리의 시조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후손님의 근본을 조명하고 다와 성전에 가면서 시조대왕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숨도 경종정신을 하며 파업의 한마당을 위해 동친간의 단합과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가락을 자랑하는 새싹들에게도 이 기쁜 뜻이 잘 개선 발전되어 만고천사의 길이 빛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부부 살펴주셨기를 삼가 주는 안망드리며 대지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군 종천의 회장님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총무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보다도 참석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의, 모임의 모임이라는 것은 일정 잡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사 담당하시게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과 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타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며칠 후 춘봄까지 다가오면 드디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고 온 세상은 아름다운 꽃들로 물들 것 같습니다. 진하게는 겨울 끝에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종친들께서도 봄날처럼 아름다운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이때가 충무기, 보릿고개라 해서 굶주리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일상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우리 종친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기 그리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조대왕님이신 수로왕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효사상을 회상하며 종친 상호간의 건강과 안녕을 묻고 앞으로 서로간의 우위를 가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친 상호간의 우정이 더욱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발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로새길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지역구 말하는 우리 교양도어 이 지역 대표이신 김중권 우리 종채님이십니다. 교양원 출신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경. 네, 김미경. 비례대표. 비례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군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해 우리 가락 종친의 70대서 김중권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제가 이 종친의 참석은 두 번째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 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도덕이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릎뜨고 여러분들 민원이고 여러분들 가려운 것, 아픈 것, 하고 싶은 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우리 종친들 말은 한 5% 더 플러스해서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고 지금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책이 많아 와가지고 종친을 꼭 인사하고 가야 되겠길래 이렇게 우리 김미경 우리 종친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말씀 하셨습니까? 인사.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뵈니 너무 반갑고 우리 서태 회장님은 좀 봤었죠. 옥전 회장님도 또 보시. 아 우리 이모부도 지금 김혜김 씨 안 오셨네요. 오신 줄 알았더니 장동 가십니다. 장동 김자 득자 숫자가 우리 이모부신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종친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이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종치를 위해서 저희 작은 힘이나마 늘 보태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기 가서 저기 이렇게 왔어요. 먼저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가 지금 그, 무시무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 보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 보고 도덕면 가락정신의 정관 11조의 그 회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2년도 수지 결산서에 대한 집행 내용과 회무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네, 감사일 23년 3월 9일 목요일 장소 도덕마을 학동 마을회관 수지 결산 기간 22년 4월 11일부터 23년 3월 8일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지 결산서 출납장 자금관리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년 3월 7일 감사 김정열 감사일이 20년이에요. 방금 회장 얘기했는데 어때 김정혜가 두 번이나 그걸 어째 넘기기로? 내가 말씀드렸을까? 그거 뭐 큰 잘못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김종신님께서 따져야 되는데 두 번 쓰는 사람이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버 안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막 그러고 감사의 지인 3년 전에 제가 또 바쁘다고 됐으면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한편 보고는 우리 종치인들 나다시피 폴라까지 막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같은 보고를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도덕면 종치의 전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38명이 참여했습니다. 5월 15일 군 종치의 청회장 취임식 참석했습니다. 참석 청회장은 우리 도덕 종치인 김석태 종치께서 고군 청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날 도덕 임원직 간사회의를 했습니다. 13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군종편회의를 참여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결산 보고로 도덕면 종편의 총결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이 123만 4,290원, 현재 잔액이 1,574만 2,09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관리 잔액 내용으로는 1,000만 원이 정리적금이 되어 있고, 현재 입금 통
통장에는 5,940,096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수입내역은 전년도 예금이 1,451,542원, 총액 잔조금 286만원, 전기자 595,358원, 보트기자가 5,087원, 해서 1,697,386원이 수입입니다. 지출내역에는 2000년 4월 종친회 때 음료수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25,000원. 그때 총액이 36만원인데, 식당, 그때 코로나 식당 못하고, 오늘처럼 식비를 2만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이 식비로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소득세, 그리고 3월 20일에 간사 2년 간담회 했는데, 20명을 올 걸 참여했는데, 사무사가 와야 안 와가지고, 식비로 그때 했는데, 이것도 한 6명, 7명 값을 허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21만 4천이 들었습니다. 참 아까운 돈입니다. 공발성이 34,530원, 합계가 123만 4,290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지출 내용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뭐 쓰는 거 없어가지고 박자가 어렵게 뭐 총무가 일하기 편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 말씀 드리려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감사한 그 장소가 확실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 아니 감사들한테 식사 대접도 안 했습니까? 예, 식사 대접은 안 했습니다. 너무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감사하고 해외 정부들이 총무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는 기억하고 봐야지. 여기 누군 다음에 감사님들 이분들은 저기 뭐야 접대를 잘 받으시라고 감사가 할 때 접대를 하면 안 되니까 술 사주고 가서 가져오니까 아무래도 밥은 비해서 뭐냐 다 이거 밥다 자사 뭐예 맞습니다. 정수가 세계였는데 그걸 말한가요? 예, 여기 동계하고 아까 여기 동계하고 창조명단에 장정 김, 조상께 김종신, 종신님을 제가 우리 형님이 나와라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김주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통장 그 사본을 했습니다. 이게 3월 2일에 제가 찍었으니까 이것이 아마 그 뒤로 돈 쓴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5,142,096원이 이것만 들었다. 제가 이거 딱 잘 맞추면 더 수상하다 그러는데, 이거 뭐 카드로 결제하니까 그 뭐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번 선축권에 대해서, 이번 선축권에 대해야 되는데, 이 앞에 간사나 이분이 얘기할 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도 안 했으니까 금년 1년만 더 하는 걸로 그 간사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원 선출을 원룸 걸로 하겠습니다. 인준은 아 그러니까 오늘 간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 금년 한 해 더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그 인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간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만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 금년 연말 초기 때는 차기 회장 임원들을 뽑기로 그렇게 오늘 해 주십시오. 이상 이해 없습니까? 뭐 바꾸세요. 그때 가서 또 뭐 더하니 말아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일단 임원 선출은 그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종치를 하면 항상 안건이 필요한데 다 안건까지 있으면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뭐 정치회가 활성화 잘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좋은 안도 있으면 좀 함께 올려주면 좋고 고맙겠습니다. 저 아까 5월 4일입니다. 인사 말씀에 말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부 인사가 없다 싶어서 인사 말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군 정치대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군 정치대 과정에서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군 정치회관을 건립한다고 그 뭐냐 설계를 했을 경우 했을 때 사실상 우리는 그 큰 뜻을 가지고 어느 면에 지지 않는 그러한 성의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우리 뜻하고는 만났대요. 모든 것이 사람 그 뜻과 그 마음과 뜻대로는 안 됐을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이 방수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방수관계라도 정확히 되었으면 그래도 좀 이 한마음이 놓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지? 이번에 할 때도 생각보다는 너무나 인원이 적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식대를 이 총무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 모임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헤어진 것이 이것이 그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생각지 않게 이장 회의가 있어서 갖고 거기에 한 여섯 명이 빠져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식당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가게 되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고 또 거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모임을 갖게 되면은 단체라고 이거 조금 좀 그 뭐냐 정상적인 의식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방금 회장님 말씀은 군 정신의 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복잡하던데 아래 가서 또 항상 이런 것만 쓴다면 못 찾기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식사 그 거에 대해서는 식당을 주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여기 식당이 다섯 군데 있는데 전부 다 근로자들이 와서 식사를 오려면 우리가 식당 이거 어중간히 마치고 뭐하고 간다 부산이 안 받는데 받아버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금년 연말초일 때는 어디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가든 한 군데 가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계약을 묶어서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보고서 오는데 혹시 무슨 좋은 압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종친에 대대 갔을 때 참여하는 그 압점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음은 지금 실이 가져가기 때문에 김해 대제 문제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 뭔 말씀이죠? 예, 예. 우리 김석태 의원님께서 김해 대제에 대한 그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어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다든지 가신다든지 안 가신다든지 또한 가시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이 말씀을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님 회장님 전 총무가 전 회장님들과 차도 하나 빌려볼 것 같다. 그래 말씀만 돼요. 아닙니다. 그러고 모든 것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면 딱. 아닙니다. 2010년도에 우리 도덕면이 별도로 차를 대접해서 갔어요. 예, 그때 제가 해가지고 갔어요. 회장님이 차, 그 차도 부담해가지고 하여튼 다녀오셨는데 아마 올해는 그 농사철이 그냥 늦게 돼가지고 좀
도저히 다 바꿔가지고 갈 사람들이 없지만 되냐? 안 되었지 않느냐? 구름장충에서도 어차피 그 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한 대,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하자고 지금 이만 무슨 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름장충에서도 가야 되는데, 도덕이 별도로 이라고 가고 나면 사람은 큰일 났는데, 구름장충에 이것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구름장충 얘기는 거리 많이 좀 나아서 실망했으니까. 그것도 정치네, 잘합니다. 그것도 구름장충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나요? 5월 4일이라면 굉장히 그 정도 나올 때고 해서 좀 높은 게 가운데인 것 같거든요. 서원이 별난가를 모르겠습니다만 대제를 간다면 아내처럼 그냥 아침에 갔다 오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거기를 가가지고 그 부근에서 잠을 자고 가까운 데 일찍 보고 이틀에 걸쳐서 다 놓으면은 피곤한 것도 들어가고 또 관광도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조홍진께서는 김부자 어제 말씀을 하신다마는 우리가 저 방금 그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은 우리 저 자금이 그 1,100만 원 이상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단체가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또 조금 너무 많은데 이것이 꼭 그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저 그 석태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제를 가신다고 가슴을 욕했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 현식 회원님께서 또 기왕이면은 하루만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차라리 한 이틀 가자 시방 그 말씀 아닙니까? 1박 2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좀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참자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참석한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시점에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놨고 근데 숫자가 적이 되는 거고 안 되는 말고 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러면 또 제 3안이 나왔습니다. 일지 제 1안은 참석을 하면 좋겠다 안이 나왔고 제 2안은 그 시기에 참석하기 어렵겠다 이 안이 나왔고 제 3안은 말하자면 그때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정 날에서 결정을 해주라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참석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참석한 걸로 결정을 해놓고 예. 그 시기에 집행부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예. 충분한 숫자가 되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숫자를 몇 명까지로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이제 예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20명은 안 돼야 20명 정도는 예정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약을 하면 어쩔까요? 참석을 하는데 20명까지가 돼야 말하자면은 대제를 참석을 한다 하는 안하고 또 참석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두 안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 울천에 도움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우리 자체에서는 정치의 자체에서 이미 대제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예. 하면서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을 와서 집행부에서 이런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도 근데 1박 2일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것 너무 무리하면 당일 코스라도 예. 다시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모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1박 2일 1일이고 간에, 가는 것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이제, 바보간에 참석을 가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안으로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천상, 여기서, 바로 거수대로 해봅시다. 어쨌든 단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보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치님께서 오늘날 참가한 걸로 일단 결정을 하고, 아까 회장님께서 이걸 몇 명을 작성, 20명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명이 되면은 가는 걸 하고, 20명이 안 되면은 군 정치회 할 때, 군이 그냥 얹혀서 가는 사람 내시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걸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군종진에서 대제를 참석을 한다라면은, 어쨌든, 예, 우리 종진에서도 몇 사람은 참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석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20명까지는, 20명이 된다라면은, 말하면 우리 단독으로 가고, 20명이 못 된다라면은, 천당 군종진하고 함께 가는 마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이 동의해 주십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면 꼭 차에서 그런 회의를 별도로 받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때도 우리가 회의를 일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조만 두 분이 하셨어요. 우리 저 김종규 부회장님하고 김귀태 감사님께 부득이 주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신다 그러면 항상 부담을 안 드는 말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혹시 안 바쁘시면 참석해서 가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참석 분명히 안 받겠습니다. 그때 집회부에서 사전에 이 가실 분들을 제가 해서 20명이 된다고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또 그때 가면 또 회장님도 차라리 반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으로 기타자가 없습니까? 제가 하신 말씀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종회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사는 그 식당 하나 빌려야 식당을 4명 하시고 그리고 약 20명 했는데 8명이 거꾸로 그냥 뽑혀줬어. 이게 오늘은 또 우리 정치인들께서 앞바다에 가셔서 좀 또 3, 4부에서 또 이야기 많이 오르십시오. 그래, 그게 많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군수님 사모님 오신 것 같은데 와서 인사 말씀 하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구명민 군수 안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벤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갖고 10시에 왔더니 11시에 하신다고 해갖고 또 다른 데 돌다가 다시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공영민 군수님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제 농사철이 됐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좀 그 일은 조금 덜 하시고 시간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만드셔가지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제가 지나다가 저는 이제 군수님은 자주 못 뵙는데요. 저는 항상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또 회장님들 뵈면 제가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오늘 참여해주신 정치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걸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